대학생 창업자에게만 적용되던 세정 지원이 앞으로는 창업자 전반으로 확대됩니다. 국세청은 지난 13일 세금 문제 현장 소통의 날을 맞아 청년 창업가와 창업 지원 단체 등 관계자 25명을 초청해 세정 간담회를 갖고 지난 7월 추진한 창업 대학생들에 대한 세정 지원을 청년 창업과 일반 창업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. 특히 창업 시 느낄 수 있는 세금 문제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해소하고 창업 초기에 세무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창업 단계에 맞는 창업자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. 또 지자체 등 타기관과 다자간 협력을 통해 통합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별 창업 지원 연계망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. 이와 함께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사업자 등록은 현지 확인 없이 즉시 발급하도록 하는 등 창업자들에 대한 세무 관련 업무 관서화 방안을 발굴 및 추진하고 창업진흥원과 협업을 통해 창업선도대학과 창업아카데미, 창업보육센터를 중심으로 유관대학과 연계해 찾아가는 세금교실도 운영할 계획입니다. 이 밖에도 국세청은 창업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 확인 후 최초 소득 발생 연도부터 5년간 소득세를 50% 감면하고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를 낮은 세율로 과세하기로 했습니다. 또 벤처기업 등에 투자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.